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챙기도 2001번문 자바함경 1831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47 수심경에서 부처님께 수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오히려 그럴 수 있으나 만일 바른 법과 율 안으로 비밀스러이 거짓으로 출가를 해서 법을 도둑질하여 받아지니고 사람들에게 널리 설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통은 바로 그것보다 고비나 더할 것이니라 라고 했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셨을 때 외도 수심은 번뇌가 다하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였어요. 자, 거기까지가 347경이고요. 자, 이제 348 심력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시암은 일시 불주왕사성 까란타 주권 이시 세존 고제비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까란타 주권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시었다. 열의 성취 십종력 특 사무의 지선 불주처 능전법륜 어대중중 진사자후원 차유고피유 차기고피기 위연무명행이라. 열에는 열 가지 힘을 성취하고 일반인과 다른 18불공법이 있죠. 심력사무소의 삼념주 일대잡심 심력을 얘기하는 거죠. 열에는 열 가지 힘을 성취하고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얻으며 예전 부처님들께서 머무셨던 곳을 알고 능히 법륜을 굴리며 예전 부처님께서 머무셨던 곳이 어디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청정일까요? 대중 가운데서 사자의 목소리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른바 무명을 인연하여 행이 있느니라. 12연기 인연생기법이죠. 광설 내지 순대고치집 순대고치면 이 사이의 자세의 내용은 앞에서와 같으며 앞에서 다 설을 했어요. 12연기법에 대해서 널리 설하나니 내지 순전한 고통에 큰 무더기가 발생을 해서 순전한 고통에 큰 무더기가 소멸이 되느니라. 고통의 무더기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고통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무명을 깨뜨리면은 고통의 덩어리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제비구 차시 진실 교법 현현 단생 사류 내지 기인 설선 현현이라. 모든 비구들이여 이것이 지낸 가르침의 법을 밝게 드러낸 것으로 삶과 죽음의 흐름을 끊고 내지 그 사람들도 모두 각기 바르고 밝게 드러낼 것이니라. 여시 진실 교법 현현 탄생 사료 족령 선남자 정신 출가 방편 수습 불방일주 어 정법 율정 근고행 피근 군립 혈육 고갈 약기 미득 소당 득자 불사 은근 정진 방편 견고 감능이라. 이와 같이 진실한 교법을 밝게 드러내면 삶과 죽음의 흐름을 끊으며 선남자들이 만족을 하고 바른 믿음으로 출가하여 방편을 닦고 익혀서 방일하지 않고 또한 정법과 유를 꾸준히 힘쓰고 고행을 하여서 가죽과 힘줄과 뼈가 드러나고 피와 살이 마르더라도 만일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은근한 정진을 버리지 말고 방편으로서 굳게 참아야 하느니라. 정진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탐진지나 번뇌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바로 올바른 청정함을 얻는 방법과 그 수행을 정진수행이라고 그러죠. 소위 자하
해태고주 능생종종 악불선법 당내 유결 치연 증장 어미래세생 노병사 퇴기 되이구라. 왜냐하면 게으름으로 고통에 머무는 자들은 능이 가지가지 악하고 바르지 않은 불선법이 생겨나고 마땅히 미래에 대한 매짐이 불꽃처럼 증장을 해서 미래 세상에서는 생로병사의 그큰 이치에서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전기도 2001번문 자바함경 1831회자 서일본이었습니다.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